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앞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곳이죠. 블레셋 왕은 다윗이 자기의 수하가 되기를 원했는데 얼마가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하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얘기를 듣고 이제 요새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위를 얻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견고한 이스라엘 왕권이 세워지지 않은 때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아직은 견고해지지 않았을 때, 왕권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빨리 저 다윗을 가서 쳐서 무찔르고 무너뜨려야 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잘 믿음의 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권이 아직 견고해지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 왕권이 견고해지지 않으니까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군이 일어나는 것은 싸우자고 일어나는 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육체의 소욕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이제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을 섬기리라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러고 나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꼭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네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냐? 그리고 다른 거 내가 육적으로 뭔가 관심 있고 뭔가 나를 흔들만한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려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금방 육적인 어떤 염려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왕권으로 세워져서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주가 되어서 나를 주장하겠다고 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거, 우리 이미 배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첫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쓴 말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실게요. 시편 2편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7절과 8절이지만 우리 1절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게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아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에서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다윗이 지금 한 말이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자정하게 된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이 대적했을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철장으로 모든 건설을 깨트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뭔가 매임을 받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매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감정적인 매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가 휘둘려 있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매임 누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이것을 마치 자기네들이 풀어 줄수 있을 것 같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먼저 나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내가 올라와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철장 권세를 깨뜨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김을 갖게끔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나를 낳았어요. 나로 자녀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건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단한분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서 건지시는 분 나의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오늘 우리가 부른 싸움 찬양 혈기와 싸움 마치 육체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싸움은 혈기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육체의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그 피로 낳으셔서 내가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거 주님은 약속하였어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다 전파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가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의 과거 완료입니다. 이겼어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질 때는 뭐예요? 속은 겁니다.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그리스에게 속하고 그리스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라고 말하거든요. 이길 것이니가 아니라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진 거는 속았기 때문이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겨야 되죠.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행한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참 힘든 훈련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왜그 기다림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끄는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자 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믿고 이끌림을 받는 거가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묻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다윗이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을 받았을 때 그가 이제 나아가서 다 그들을 초토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알라 십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다 흩으셨다. 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로 이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내 심령은 평강으로 있고 주님 앞에 구하여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진 상태. 이사에서 8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13절에서 15절 한번더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똥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함정을 질러보아라 그래도 안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허리동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러나 끝내는 패망하리라. 이 패망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그들은 없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물론 노력하고 열심으로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에서의 승리, 죄에서의 구원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물질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유익은 있습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그러나 영원한 제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사망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폐망한 것 같으나 끝내는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역사 속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지라도 그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은 어디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찾아서 봉독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원해 주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반석이요 걸리는 돌이 되어 졌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순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순종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모신 자 일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우리의 주가 되어지지 않은 모습은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건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로만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로 믿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물을 흩은 것까지 흩어서 그들을 물리쳤는데도 또 다시 올라옵니다. 왜? 아직은 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 오히려 그 뒤로 돌아서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24절 말씀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러면서 그때의 여화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꽁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라고 말해요. 정면 돌파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블레셋 군이 쳐들어올 때 정면으로 나아가서 치라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서 뒤에서 치게 하는 것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살짝 피한 얍잡한 방법인 것 같이 그렇게 읽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바로 천사가 그들 앞에서 이제 사인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거는 소리가 나는 건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이제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들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히브리서 1장 14절,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내심을 받는데,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들, 상속자들. 자 상속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할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천사가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말이죠.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친다고요?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고 천사가 와서 천사 누구죠? 미가엘. 여호와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앞에 나아가서 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함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받을 상속자만 되어지면 아멘. 내 앞에 당하는 어떤 막힘, 어떤 문제 싸워야 될것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앞서서 먼저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주님이 천사를 보내셨을 때 반드시 상황이 징조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에는 직접 뚫고 나아가면서 전쟁을 이겨야 될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아니 너 저기 뽕나무 뒤로 가서 뒤에서 공격해 이렇게 말을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줄 정도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깨어져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많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시시각각 잘 들으신다면 참 좋은데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열려 있지 않으면 잘못 들어요 음성을 왜냐하면 여기 세상계에 차 있을 만큼 안 들려요. 내 생각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준 생각이 들어와요. 이 머리를 비우셔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비워야 주님이 주는 마음, 생각이 오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확 감동으로 역사되어지는 것도 빨리 깨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육체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주는 마음하고 이게 두 가지가 혼돈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이건지, 이건지, 주님이 준 건지, 아닌 건지, 도무지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길은 뭔지 벌써 이렇게 보여요. 주님이 앞서서 헤쳐가고 있는 게 보여요. 뭔가 순조롭게 척척척척 열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네? 근데 막힌다? 그러면 그 길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끄는 그 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육체의 마음이 먼저 앞서면 막힘이 계속 일어나요. 주님이 가게 하실 때, 주님이 싸우게 하실 때. 아멘. 주님이 어떻게 싸우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말씀을 늘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내 생각의 초점, 내 마음의 초점이 늘 예수님과 채널이 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초점이 잘 맞춰져야 돼요. 이 초점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어서 예수님을 내네 생각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 상태가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여기로 갔다 저로 갔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 세상신이 주인이 되었다. 하니까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양신의 역사 갖고 있는 기독교인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말, 소리를 해요. 근데 어떤 땐 자기 소리를 해요. 자기 소리를 할 때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땐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막 가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정신 차리면 하나님 말씀을 또 해요 입에서.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서 가요. 우리가 늘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빨리 일을 시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천천히 시키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내 심령과 내 생각의 초점이 늘 주님과 교통되어지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직은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이렇게 블레셋군이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온 것처럼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자꾸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치워주세요. 어떻게 치워줬어요? 개바에서 개셀까지 블레셋 사람을 다 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개반은 베냐민 지파에게 준 기업의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게셀은 에브라임에게 기업으로 주었고,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비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다 빼앗긴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준 기업을 빼앗겨. 그, 내쫓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빼앗겨. 또,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른받았다는 자들도 빼앗기고 블레셋이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가서 다 내쫓고 다 진멸합니다 어떻게?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놓았을 때 주께서 다윗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다 묻지르니 당연히 다윗과 그 부하들은 뒤따라가면서 무찌를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왜 이와 같이 주님이 다윗을 승리로 이끌게 했느냐.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윗의 명성이 전해지게 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이름의 명성이 온 모든 자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군을 쳤을 때 그들이 우상을 다 들고 나왔거든요. 왜 우상을 갖고 나왔어요? 전쟁에서 우상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기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우상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갖고 왔어도 지었거든요.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다 필요 없어. 그러고 뭐 했어요? 내가 믿던 신을 다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른 거를 믿던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서 그거 다 버리고 에 이거 소용 없어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께 묻고 나아갈 때 주님이 다 앞에 길을 열어 주시고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그 우상들을 갖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버려 버려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어떻게 되죠? 다 뽑아 내 버리게 되어지고 오직 누구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땅으로 온전히 자리 잡는 내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묻고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로 시작하기 전에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내가 무슨 방해공작이 있을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그런 걸다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해서 길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뭘까요? 천사를 불러내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그 일을 하고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할것 같은 어떤 부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왔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혹 있을 수도 있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의 군사들을 막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를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의지하면 이깁니다. 바알브라임 완전히 우리 앞에서 흩트십니다. 모든 것을 다 깨트려요. 온전한 주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스버지저스 성도님들의 사업에서도. 이웃에게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위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난 건 블레세쿤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주님만 성기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옛 습성들, 옛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서 옛 구습을 따라가게 하고 옛 사람을 따라가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또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늘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마음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어떤 것을 생각하든 기억하든 마음을 품던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국가의 싸움에서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움직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먼저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든 주님 앞에 늘 구할 때 천사들을 구하게 하시고 천사들로 우리 앞에 징조가 보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때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서 주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그 모든 징조를 보고 따라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우리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 앞에 보이는 징조를 따라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개바에서부터 개설까지 다윗이 다블레셋권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명성이 떨쳐져서 모든 자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자신을 예수님한테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 주게 하옵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 앞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보여 주신 징조만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늘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면서 아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아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 매일의 삶이 승리할 수 있게 하옵시고 구하는 것마다 온전히 얻게하여 주어서. 주 앞에 영광, 종기, 찬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에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